올스타전 후보로 선정되셨는데 어떠세요? 일단 후보에 또 뽑힌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네, 좋은 것 같습니다. 나가고 싶은 생각은? 저 나가고 싶죠. 이제 올스타에 뽑히면 작년에도 경험해봤는데 되게 기분 좋았고 팬분들이 뽑아주시는 거여가지고 뜻깊은 것 같고요. 네. 뽑히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기분도 좋고. 아니, 압도적으로 팬투표로 선발이 됐잖아요. 네. 되게 많은 추억도 있었고 네. 어떠셨어요? 근데 사실 그때 될 줄 몰랐거든요. 또 다른 선수가 되게 표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될까 했는데 또 저희 팬분들께서 너무 많이 관심이랑 또 표를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.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이제 많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6월 5일부터 25일까지 세 군데서 투표 가능한데 투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성환 선수뿐만 아니라 좀 저희 다른 선수들도 좀 쟁쟁한 후보고 많이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뽑아달라고. 근데 저보다 더 유력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은이 형이나 최장 선배님이나 당연히 뽑혀야 될 사람들이고 또 팬분들께서 당연히 많이 뽑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. 네,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 다른 선수들도 많이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스타 공약 없어요? 공약이요? 무슨 또 공약을 해요? 올스타 되면 이번에 부산에서 하는데 뭐 공약 없을까요? 작년에 했어요? 했죠. 작년에 뭐 했어요? 안녕하세요, 박성환입니다. 네, 최준입니다. 좋다, 좋다. 만약에 뽑히게 된다면은 지훈이 형이랑도 같이 할게요. 같이 뭐 밀면 먹방이라든지. 아, 밀면 먹방이요? 어디서? 이번 부산에서 하는구나. 네. 돼지국밥 먹방이든지. 뭐든 할게요 일단. 뽑히면 뭐든 한번 해볼게요. 어떻게 또 분량을 또 뽑아드시는 거예요? 아니, 부산에서 뵙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많이 뽑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또 올스타전 네. 중간 투수 후보로 네. 선정되셨는데 좀 어떠세요? 크게 뭐 감흥은 없습니다. 감흥 없고 그냥 올스타전 때 이제 뭐 휴식을 잘 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하고요. 그다음에 일단 저희 선수들이 좀 많이 뽑혔으면 좋겠어요. 한편으로는 저희 선수들이 지금 많이 뽑혀서 올스타전에 그런 좀 한 줄기의 빛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팬 여러분,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3개 어플에서 투표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저희 선수들 많이 뽑아주십시오. 화이팅!